안녕하세요. 다육앤 코크림입니다. 항상 제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오늘 다육 더하기에서 추첨이 있는 날입니다.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주문을 하시면 추첨 대상이 됩니다. 요 항상 한 달에 한 번씩 요세 분을 추첨을 해서 그때그때 그 달에 따라서 다육이 품종은 틀리지만은 이번 달 1월 달에는 요 대품 노라클론을 주시잖아요. 노라클론이 일주일 만에 또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어져 있네요. 세분 추첨을 오늘 하는 날입니다. 추첨을 해서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할게요. 이렇게 보면은 조금씩 다르죠. 이 아이가 제일 또 멋진 포스에 색감도 제일 예쁘게 물이 들어져 있고요. 이렇게 조금씩 다르죠.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또 자구를 좀 달아주고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조금씩은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서 랜덤으로 발송을 해드리는데, 자, 여기가 일첫 번째 뽑히는 분. 두 번째 뽑히는 분, 세 번째 뽑히는 분, 이렇게 해서 선물을 드리도록 할게요. 순서 보셨죠? 이렇게 순서를 해서 선물을 드리도록 할게요. 여기에 보면은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주문을 하시면 여기 통에 다 들어갑니다. 그래서 여기서 추첨을 하도록 할게요. 이렇게 쭉. 아, 사장님이 또 추첨을 해 주십니다. 아,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잘 뽑아주세요. 다 어차피 주문하신 분이야. 그죠? 자, 요거 열어주세요. 저 붙어 있어서. 안 돼. 자, 누가 첫 번째로 제일 예쁘게 물든 노라클론 당첨이 될까요? 아, 너무 딱 붙어 있는데요? 사장님, 다음에 여기 이렇게 한 다음에 접으셔요. 자, 두구두구두구, 누가 됐을까요? 아, 그래도 사장님하고 한 분씩 전부 다 주문하셨기 때문에, 오! 김진주님입니다. 서울시 관악구. 끝번호가 1879입니다. 축하합니다. 자, 여기 첫 번째로 여기 당첨이 되셨습니다. 축하합니다. 여기 제일 수영이 제일 멋지고 물도 제일 예쁘게 들어있네요. 이 추첨 축하드립니다. 김진주님. 두 번째 추첨을 할게요.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. 잘 섞어서. 자, 또두 번째 추첨이 되었습니다. 두 번째. 사장님 손이 예쁘지 않은데 손 나오니까 내가 요 표만 자 누구누구누구누구 짠 누구일까요? 김양옥님 어디에요? 전북 전주시 끝번호 0852입니다. 축하합니다. 두 번째 여기다 이렇게 놓을게요. 두 번째 김양옥님 축하합니다. 여기 대품이에요. 20cm 넘죠 이거 사장님. 예. 오 멋있다. 오 너무 멋있어요. 자, 세 번째 추첨하겠습니다. 두구두구두구두구. 야, 주문하셔도 이렇게 또 추첨 대상이 되니까 또 기분 좋으실 것 같아요. 세 번째 또 선택을 했습니다. 두구두구두구두구. 짠! 누구일까요? 이향무님. 경기도 화성시. 끝번호 8175입니다. 축하합니다. 김향무씨. 축하합니다. 향무. 맞죠? 아, 이향무님. 아이고, 죄송합니다. 이향무님. 경기도 하남시, 화성시. 8175님이에요. 이향무님. 축하합니다. 경기도 화성시에 사시는 분 이항무님 축하합니다. 요거는 요 자구가 있어요. 자구가 나눠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아시는 분 계시면 나눠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렇게 해서 1월 달 추첨 세 분은 추첨을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. 다시 한번 세분 축하드리고요. 항상 다육 더하기 많이 사랑을 해주시고 다육 더하기 사랑해 주시고 또 구매도 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2월 달에 이제 2월 달 전체적으로 또한 달에 세분 추첨하는 상품이 도착을 했습니다. 상품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할게요. 이제 저도 2월, 되죠? 네. 2월 달 상품이 도착을 했습니다. 다육이로, 앞전에는 이제 1월 달에는 창으로 했으니까 이번 달에는, 요, 로사로아. 오, 사장님 통도 크십니다.
로사로아는 몸값이 있는 아이잖아요. 2월 달에는 상품이 요거입니다. 앞전 주에 또 주문하신 분들도 다 혜택이 되죠. 2월 달에 한 번이라도 주문을 하시게 되면 또 이 아이들 세 분 추첨을 해서 선물을 드리도록 할게요. 다 똑같은 거는 없고요. 이렇게 조금씩 수형이 달라요. 철화 있고 생얼 있고 요거는 또 생얼만 있습니다. 이번 달에도 2월 달에도 세 분 추첨을 해서 로사로아를 선물로 드리도록 할게요. 엄청 큰 거죠. 오, 엄청 큰데요. 통도 크셔요. 이렇게 또 세 분을 저 2월달 선물입니다. 항상 구독과 좋아요로 또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